Hi, I'm Johnny. And I'm Chachi. We're Get In Here Ministries. And you know, Chachi and I, we couldn't be more excited about the idea of teamwork. And today we're going to take the idea of teamwork and paint you a beautiful picture through the medium of music. Take it away, Johnny. Okay. You know, hearing Johnny sing by himself is rather putrid and boring. It's amazing what happens when you add others to the mix. Check this out. You know, through modern technology, we're even able to do this. I tell you, though, about teamwork. You know, it's less about me and more about we. Let me kick a harmony. Hi there. We all know the old saying that there's no I in team. But there's also no selfish hypocrisy in team either. Let me throw a dazzo in the mix. Dazzo, dazzo, dazzo. You know, when people say no man is an island, I used to think, of course no man is a piece of land surrounded by a body of water. Then I realized what they mean. I think I get it. Somebody once said that none of us is as smart as all of us. And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but I know I like it. Now watch me break out something special. You know, I think we've made some pretty good points about teamwork and the value therein of it. And if teamwork were a person, I'd love them as all get out. All right, I think we made some headway on that. Pretty good. Man, that's awesome. I love it. You know what I'm saying? I love it.세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팀워크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음의 동영상처럼 혼자의 목소리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팀워크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 운동, 뭐 농구 그런 걸 좋아해요. 혼자 드리블해서 골을 넣는 것도 참 멋있지만요, 정말 멋있는 거는 그 없는 공간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서 골을 넣을 때, 그리고 함께 기뻐할 때. 제가 미국에 금방 왔을 때 그 레이커스 농구팀이 가장 활발했을 때인데,
그때 매직 존슨, 압둘 자발, 뭐 브라이언 스캇 뭐 이런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직 존슨이 함께할 때 거기서 그랬어요. 그들이 움직이 매직 존슨이 공을 몰면서 주류바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아나운서가 외칩니다. It's a show time. 그리고 외쳐요. 그러면 매직 존슨이 참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No look pass라는 게 있어요. 공을 뺏으려고 하는데 저쪽을 보면서 공을 반대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면서 공을 받아서 공을 돌려서 꼬리형을 넣을 때 그 아름다움은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팀워크예요. 팀워크에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 명기를 갈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도 괜찮아. 일을 할 때도 같이 하면 귀찮아, 힘들어, 그냥 혼자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혼자도 대부분은요 많은 군중 속에 혼자를 요구하는 거지, 그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무인도에다 딱 갖다 놓으면 미칠 겁니다. 왜요? 혼자 있기 원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혼자지, 혼자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유명했던 영화 캐스터웨이의 탐 행스처럼 무인도에 가서 배구공에다 얼굴 그려놓고 혼자 얘기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중에 인간은 혼자 있게 안 하고 함께 있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We're made stay together, work together and come together. That's the design of God. 그게 함께 팀워크의 힘이에요. 또 팀워크에는 힘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조그만 영상, 만화 같은 영상 봤듯이 연약한 펭귄들이 킬러 웨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왜요? 그게 무슨 선전인지 아세요? 혼자 택시 타지, 이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라는 광고예요. 그게 원래 버스 타고 다니라는 공영 광고입니다. 혼자보다 여러 명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혼자는 적을 무찌를 수 없는데 함께 있으면 강해집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아프리카 가서 개미 떼를 만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미 한 마리는 여자들도 그러고 탁 죽일 수 있지만 개미 떼가 있는 걸 보면 비명하고 나올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는 잡으려고 쫓아가겠지만 수백 마리가 밀려오면 덩치가 수백 배 더 큰 우리들이라도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함께의 힘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혼자 해낼 수 없는 것을 함께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2 by 2. 여러분, 여기서 공군들이 비행기 편대를 보내고 적들과 싸울 때 혼자서 날게 안 하고 같이 나르게 했던 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의 힘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전도서 4장 7절 12절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Again I saw something meaningless under the sun.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거 한국말 읽으면 무진장 헷갈려요. 제가 읽으면서도 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헷갈렸는데 영어 보면 아주 간단히 된, 나중에 영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